안녕하세요. 여행생활 송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시 민락동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왜 나왔냐? 이거 보이시죠? 우리가 항상 먹고 싶지만 가격 문제 때문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대게, 킹크랩, 랍스터, 그 털개까지 정말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해저도시입니다. 와. 여기는 사장님이요. 그냥 해외에서 직수입을 하기 때문에 중간 유통 과정이 없어서 정말 그 어디보다도 정말 저렴한 가격에 그거 그 어디보다도 신선하게 이 게와 랍스터와 킹크랩과 털게 안 먹어보셨죠? 털게 이런 거 다 먹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 소문이 사실인지 제가 한번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여러분. 제 눈앞에 여기 해저도시 주민들이 이렇게 맛있는 모습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사장님 잠깐 모시고 얘기 나눠본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일단 비주얼이 장난 아닙니다. 태어나서 이런 상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털게 저 처음 봤거든요. 네네. 이런 데 항상 맛있는 건 알지만 네. 가격이 부담스러운데 네네. 여기 오면 정말 저렴하게 신선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이고, 알차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직접 유통업을 하고 수입을 하니까 유통 마진이 없으니까 저렴하게 드릴 수 있어요. 아, 직접 직수입해 하니까. 네네. 아, 그렇겠네. 그러면 직수입해 가지고 그러면 유통을 하신 거예요? 전국에다가? 네네. 그런 거 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한 30년 됐죠. 95년도부터 수입을 했으니까. 아, 전국으로 유통한 것만, 직수입해서 전국 유통한 것만 30년?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직접 식당을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유통업을 하다 보니까 요리가 미진하기 때문에 요리 개발하고 제가 어느 정도 식당을 해야 어느 정도 이게 연구를 해가 메뉴를 만들어줘야 업종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점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이 애들만 유통한 게 아니라 그렇죠. 레시피까지 같이 좀 그렇죠. 전수해 주려고 네네네. 직접 운영하시는구나. 네. 그럼 식당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식당 한 데도 거의 같은 해였죠. 아, 진짜요? 그 처음에는 어려운 적도 많았죠. 아. 모르니까. 아, 근데 여기 보면은 광안대교도 쫙 보이고 네. 여기도 지금 보이죠. 홀이 넓은데 여기 와서 먹는 이 가게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 매장이 전체 금평만 60평인데 2층, 3층인가 하면 120평 정도 되죠. 어, 3층에 막 룸이 있나요? 네, 룸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개별 룸이 따로 별도로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그 요즘 시국이라서 룸도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인기가 네. 많죠. 네, 또 그러면은 요새는 뭐 포장 배달 이런 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것도 많이 하나요? 네네, 저희들도 포장 배달이 다 돼요. 어떤 메뉴든 다요? 네. 아마 해는 아마 조금 특수하니까 방문을 하시라 하죠. 바닥까지 해는. 아, 여기 있는 메뉴들 한번 쫙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킹크랩 찜. 킹크랩 찜. 대게 찜. 대게 찜. 바닥까지 해. 바닥까지 해. 바닥까지 찜. 바닥까지 찜. 바닥까지 칠리구이. 칠리구이. 바닥까지 버터구이. 버터구이. 네. 용자 아. 털게 찜. 아, 털겠지. 근데 아, 메인 메뉴도 장난 아닌데 이 곁들인 반찬도 어우 정말 잘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손님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깨끗하고 신선한 거. 네네. 그리고 저렴하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이거 회도 저는 이렇게 다 바닥까지 이렇게 큰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거랑 이건 뭐예요? 아, 요거는 지금 바닥까지 고리를 하는데 내장이에요. 내장. 요거는 바닷가재, 이게 대액인데, 이게 우뭇가사리처럼 은거가 돼요. 아, 그냥 잡아놓고 이렇게 가면 됐죠? 네네. 그러니까 이 바닷가재는 저칼로리 고단백이니까 아마 다이어트 식품으로서 많이 알려져가 있죠. 와, 이런 것도 바닷가재 고리랑 저런 체액도 나오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꼬리만 해주고, 이게 찌개발 같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여기 이제 집게발이고 요건 몸통이에요. 아, 요쪽 붉은 점이 많은 거가 집게 쪽? 네. 요 뽀얀 살이 있는 데가 이제 몸통 쪽이군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런 고리나 이런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네. 신선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신선 안 하면은 갖고 이거는 해가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런 그 누구의 생일상도 부럽지 않은 해저 도시의 이 한상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바닷가지의 회부터. 와, 이렇게 크다랗다고? 어휴, 한 입부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오, 탄력 장난 아닌데. 일단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이것만 맛보겠습니다. 아, 감동이네요. 진짜로. 아니, 이 탄력하며, 이 은은한 바닷가의 향과 그 이 바닷가 자체에서 나오는 그 단맛, 감동이에요. 왜냐면은 어디 가서 먹어보면은 이렇게 엄지손가락 한마디만 한 거, 이런 거만 먹어봤거든요. 근데 먹으면서도 그냥 딱히 뭐, 비싼 돈 주고 이렇게 먹을 필요가 있나 생각했는데, 야, 역시 지대로 된 거 먹으니까 감동입니다. 이번에는 생와사비 올려서 간장에 살짝 찍어가지고. 그럼 개인적으로 너무나 신선하고 가재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뭐 안 찍고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는 거예요. 이 본연의 맛을 이렇게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드문 일이거든요. 이번에는 이거는 집게발 쪽 회입니다. 집게발 회는 아예 또 처음 먹어봐요. 와, 이거 와, 몸통 쪽이 뭔가 쫀득쫀득한 게 있다면 이것도 쫀득쫀득하지만 뭔가 결대로 쫙 풀어지는 느낌? 먹어본 적 없고 그림으로밖에 못 봤지만 약간 삭스핀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결이 있어가지고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이번에는 생와사비만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왜 집게발 먹다 보면은 아니 결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 밑으로 결이 다락다락 이렇게 있는 그 결이 아, 다 느껴집니다. 아, 살아있다 진짜. 이번에는 바닷가재 내장. 오, 이런 거 이게 진짜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귀한 거예요. 이런 거 신선하지 못하면은 먹을 수도 없고 이걸 내주는 데도 별로 없을 건데. 사라졌습니다. 엄청 녹진하고 살짝 짭짤한 게 너무 맛있는데 그냥 맛을 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렸어요. 와, 오, 바닷가재 내장 회 처음 먹어보는데. 와, 이거 신기하다. 왜 선지가 소피를 굳힌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바닷가재 체액을 굳힌 겁니다. 저절로 이렇게 굳는데요. 오, 신기하다 이거. 이게 되게 탄력 있어 보이지만 입에 넣으면은 막상 녹아서 사라지는데. 이것도 별미입니다. 별미. 이번엔 또 바닷가재 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찜으로. 꼬리를 그냥 통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거는 바닷가재 소스를 딱 찍어서. 이야, 이 큰 바닷가재 반 마리를 그냥 통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먹기 전부터 행복하다. 바닷가재의 그 신선한 향이 소고기의 그런 육향에 밀리지가 않아요.
이것도 향이 굉장히 진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는 찜에 들어있는 내장도 너무 커요. 내장도 우리 안 치를 이 내장의 그 진한 그 녹진한 그 입을 싹 감싸는 이 내장의 그 진한 맛 최고. 정신 못 차리겠네.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와. 뭐 이번에는 눈앞에 있는 대게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대게. 대게가 오, 술 보세요, 술. 빽빽하게 꽉 차 있죠. 아. 이게 와, 빈 공간이 있어야 이게 쏙 빠질 텐데 지금 수율이 꽉 차가지고 살이 너무 꽉 차가지고 살이 잘 안 빠져요. 거의 무슨 얘네 다이어트 안 했나 봐. 이야, 끝에 맛 있는 데까지 꽉 찼어 살이. 와, 이게 꽉 차가지고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 이거 살 꽉 찼어. 와 이거 봐. 도구보단 내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너무 맛있어. 이 맛있는 살을 되게 내장에 찍어서 아 이거를 쏙 빼고 싶은데 지금 이 꽉 차가지고 안 나와 진짜. 와 보이시죠 이거. 너무 행복합니다. 보이시죠? 이것도 잘 안 나와요 지금 꽉 차가지고 공간이 없어 공간이. 직개발. 아, 먹으면서 신명나네. 지금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와, 이번에는 킹크랩. 와, 킹크랩도 장난 아니다. 킹크랩 살 꽉 차고 보이시죠? 아유. 얘네들은 사장님이 어떻게 비만 걸린 애들만 잡아왔나 봐. 이건 겨우 깠다. 이것도 그냥 다른 양념 없이. 아, 이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 랍스타 대게 킹크랩 다 달라요 맛이. 그래서 내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와서 다 먹어봤으면 좋겠어. 이번에 털게를 한번 먹어보세요. 털게 저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오우, 털이 진짜 많네 이건. 호호호. 보이시죠? 근데 이것도 어쨌든 수율은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킹크랩 하다가 하니까 얘 껍질이 살짝 약하네요. 털게도 맛있네. 크기가 킹크랩이나 뭐 이런 보다 작아서 그렇지 맛으로는 뭐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진짜. 근데 껍질에 뾰족뾰족한 게 있어서 드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털게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드셔보시면 후회 없을 겁니다. 어쨌든 수율이 꽉 차있기 때문에 막 껍데기 무게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칠리 랍스타 칠리구이. 난 지금 다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먹어본 메뉴가 두 개나 더 있으니까. 와 진짜 여기 오늘을 내 생일로 해야겠다. 이번 연도 그냥 나 생일상 받은 걸로 쳐야겠다. 칠리구이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굉장히 많이 어울립니다. 칠리구이가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는 버터구이를
그러면 랍스타 버터구이입니다. 와. 와, 칠리는 아이들이 먹어도 너무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터구이는 치즈와 버터의 향과 이 랍스타가 어울리면서 부드러운 게 치즈 맛도 나니까 여성분들이 또 엄청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와. 네. 해저도시에 와서 해저도시 주민들을 한번 맛봤는데요. 일단 공통점은 모든 메뉴가 다 신선하다는 거. 그리고 모든 메뉴가 다 저렴하다는 거. 모든 메뉴가 다 수율이 꽉꽉 차 있다는 거. 수율이 100%가 아니고 최소한 10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살이 쏙 빠져도 안에가 남아있어. 이게 살이 부서진 게 아니고 꽉 차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살들이. 와,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대게 킹크랩 랍스타 요리를 어디보다도, 왜냐면 직수입해서 도소매를 하시니까 어디보다도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저렴하게 이거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다면 백견이 불여일식입니다. 지금 바로 부산 민락동 오셔가지고 해저도시에서 우리 이 해저도시 주민들과 한번 미팅해보는 건 어떨까요?